이분은 또 어떤 비법을 알려주실라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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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빵집에 뚝배기랑 이 밥그릇이 있지? 아니 파티셰프님! 네. 아 이게 뭔가요? 이거 뚝배기랑 바꾼 게 아니에요? 저는 이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네? 빵을 만들 거예요. 뚝배기와 오븐의 조합이라 흥미로운데? 또? 어, 이건 또 어떤 크림일까? 이것도 흥미로운데? 밥 먹어보기는 또 처음입니다.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백반집에 온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. 오! 부드럽게 떠져요. 와우. 진짜 아니. 부슬부슬부슬한 그런 부드러운 빵이거든요. 자꾸 손이 가요. 밥을 먹어봤으니 찌개를 한번 쫙 한 입 먹어볼까요? 이거는 빵입니다. 오! 아까 누룽지, 쌀을 깔았잖아요. 이 밥알이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고 이 담백한 밥알이랑 짭조름한 요 크림치즈 요거랑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굉장히 특이한 맛이 나요. 인천이 도자기하고 쌀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만들겠죠. 아마 전국에서 저희 집만 만들 거예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가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이거 먹으려면 이 집 와야 될 것 같아요. 그쵸? 예, 맞습니다. 와, 진짜 우주 유일무이한 이 밥 한 공기 빵입니다, 여러분. 밥이 아니에요. 빵이라고요, 빵!